서현민 선수 지금 꾸준한 실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원점으로 우선 만들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뭐 경기에 임하면 오늘 뭐 승리까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3세트 서현민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서현민 선수 이 뱅크샷 연습이 너무나 잘돼 있어요. 1세트에서도 성공을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은 두꺼운 두께로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자, 아래쪽으로 지금 배치가 됐는데, 이번에도 뱅크샷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회전을 약간 왼쪽 방향에 지금 사용을 했죠. 네, 와, 이어지는데요. 대단합니다. 약간의 역회전을 사용하면서 이 두께를 잡아냈는데, 네, 아, 쉽지 않았는데 이걸 그렇죠. 성공하네요. 쓰리 쿠션 이후에 이목적으로 정확하게 내려오는 각도가 너무나도 좋게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네. 3세트 뱅크샷 2개로 4대 0 앞섭니다. 밀어주면서 각도 형성을 시켰는데 키스 빠지질 못했죠. 첫 이닝에서 뱅크샷 두 방으로 또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서현민 선수인데 참 서현민 선수가 대단한 게 1세트를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뺏겼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지금 내상을 입었을 텐데, 아, 그것을 극복을 하고 두 번째 세트에 잡아내는 과정이 너무나도 좋았고, 지금 3세트 출발도 상당히 좋습니다. 강동국 선수의 첫 공격이 이어집니다. 강동원 선수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던 이 앞돌리기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서현미 선수가 1세트를 내주면서 위축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세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또 오히려 강동국 선수가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익스텐션을 장착을 하고, 아, 오늘 강동 선수 자세가 좀 불편한 상황에서 두 번째 실수죠. 첫 세트에서는 큐미스가 나오고 이번에는 넘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네요. 가장 뭐 손쉬운 득점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불편한 자세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네. 역시 어려움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블, 너무 깊게 진행이 되면서 실패. 네, 이 이닝은 공타로 물러나는 서현민. 지금은 회전량이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가는 과정에 많이 작용이 되면서 지금 바로 실패하는 장면이었고, 자, 강동원 선수에게 조금은 어려운 배치. 지금은 그렇죠. 가까이 있는 공보다는 빨간 공을 선택해서 자, 시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몇번 시도를 해보다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강동원 선수의 뭔가 또 신박한 어떤 해법이 있는지 계속 하얀 공 쪽에 지금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끌어치기를 하나요? 인공 선택을 했고, 아, 네. 예술구를 한번 선택을 했네요. 하지만 그대로 지나가고 말았네요. 네. 지금 장쿠션 쪽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하단 당점에서 원 쿠션 이후에 다시 한번 장 쿠션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서 코너를 돌아 나오는 네, 뭐 예술 구성 시도를 한번 해봤지만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뭐 눈에 밟혔던 게 우선 시도는 해봤지만 득점이 네. 되지 못했네요. 아, 옆돌리기를 시도해봤는데요. 네. 살짝 짧게 진행이 되면서 빠지고 말았죠.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 이번에도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각이 좀 큰데요. 아, 네. 이번에는 성공해냅니다. 뱅크샷 성공. 약한 두께에서 코너로 진행을 시키면서 아, 지금 배치에서 보니까 충분히 가능은 했던 그런 배치로 보여졌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가 세트를 하나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3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부터 3세트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빗겨치기 짧게. 네. 강동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4대4 동점. 지금 득점이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완벽한 포지션이 아닌데 자 실수가 지금 적은 강동우 선수의 모습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길게 자 빗겨치기죠. 회전량 조절. 네. 와. 코너 쪽을 들어가긴 했는데 마지막에 살짝 휘어지는 과정에서 코너를 돌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각도가 형성이 되고 말았네요. 네, 빗겨치기를 시도했지만 살짝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보다 공 반개 정도 정말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진행이 됐어야 됐던 그런 공격이 필요했었습니다. 서혜민 선수 원뱅크. 자 두께는 맞았는데 좀 두꺼워요. 아,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네요. 네. 계속해서 4대4 균형이 이어집니다. 힘을 좀 아끼면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서민 선수가 원했던 두께보다는 두꺼운 두께 선택이 되고 말았죠. 직접 노리는 얇은 두께. 네. 회전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도 공타로 물러납니다. 오히려 역회전이 작용이 되면서 지금 내공의 각도가 상당히 길게 만들어졌는데 강동 선수도 지금 컨트롤이 조금은 제대로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현민 선수의 5이닝. 네. 뱅크샷 시도하죠. 왼손 3뱅크. 아, 살짝 길게 빠지고 말았네요. 네, 목적구 사이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서현민 선수는 1이닝에 4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공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조금은 소강 상태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또 한순간 뭐 다득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세가 좀 불편한 상황에서 앞돌리기 짧게. 네. 네, 하지만 성공해냅니다. 강동궁 선수가 5-4 이제 앞섭니다. 자,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지금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빨간 공과의 키스가 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배치가 좀 수월하게 만들어지는데 네. 키스가 나고 다시 하얀 공 쿠션에 붙어 있죠. 지금 뱅크샷 시도네요. 투뱅크. 아, 지금 하얀 공을 맞춰내질 못했어요. 네, 강동궁 선수가 1득점을 기록하면서 물러났고요. 네, 너무 깊게 지금 각도를 집어넣다 보니까 지금 하얀 공을 맞춰내지 못했는데 우선은 하얀 공이 맞더라 하더라도 득점이 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도였습니다. 두껍게 밀어내면서 자 빗겨치기인데 이어지나요? 아 마지막에 짧아지네요. 아, 서현민 선수 뒷모습에서도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네. 밀어내고 지금 회전도 빼주면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회전의 작용이 크게 사실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시도를 했음에도 득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유민 선수 좀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안전하게 첫 득점 만들어주면서 지금 아래쪽으로 목적구 두 개가 우선은 모였습니다. 네, 차근차근 득점을 쌓아가고 있는 강동궁 6-4. 서혜민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지금 5공타를 하고 있는데 네. 강동궁 선수도 지금 점수를 크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쫓아오면서 우선 역전을 시켰습니다. 자, 뱅크샷. 아, 조금씩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두 선수가 1, 2세트와는 다르게 다득점이 나오진 않고 있네요. 네. 자, 막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테이블의 각도들도 조금씩 변하거든요. 이제 선수들이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계속 쓰이고 조금씩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정확하게 공략합니다. 자, 서혜민 선수도 지금 계속된 공타 이후에 네. 오랜만에 길게 세워주면서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흐름을 이어가야 할 텐데요. 노란공 일목적구 선택 빗겨치기. 자, 좋은 두께로 밀어내면서 아, 아 네. 들어가죠. 네, 두 선수 다시 6-6 동점이 됩니다. 서현민 선수도 정말 노력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빗겨치기였는데 네. 완벽한 두께와 회전량 전달까지 참 좋은 선수네요. 아, 직접 노렸어요. 자, 스피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 틈이 있었네요. 네. 회전이 너무 많이 작용이 되면서 그 틈 사이로도 빠질 수 있는 각도가 형성이 돼버리고 말았죠.
지금 두꺼운 두께로 시도를 했는데 내공이 약간은 밀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7이닝에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6대6. 빗겨치기 포쿠션. 네, 네, 들어갑니다. 빗겨치기로 득점에 성공하는 강동궁. 그러면서 다시 한 점을 앞섭니다. 빨간 공 뒤돌리기도 있는데 하얀 공 옆돌리기로 시도를 합니다. 네, 자신감 있는 샷을 보여주네요. 연속 득점. 순간순간 뭐 선수들이 직관적으로 오늘 내가 가장 잘하는 배치들의 공략을 해주는데, 자, 강동훈 선수는 옆돌리기 지금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게 원뱅크로 이어졌는데요. 강동궁 선수가 이 뱅크샷까지 성공을 하면서 10대6. 두꺼운 두께로 밀고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키스를 완벽하게 빼내고 내공이 이목적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참 순간순간에 좋은 득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3세트 강동궁 선수가 10대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얀 공 오른쪽으로 대회전. 네, 코너를 아주 바짝 돌려냈고. 네, 대회전. 아, 마지막 키스가 있었네요. 네. 아, 그렇지만. 자, 여기서 또 운이 따라주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네. 키스 났지만 내공이 워낙 뭐 밀고 들어가는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 이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필요한 순간에 또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득점일 것 같습니다. 네. 강동 선수의 파워샷. 자,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네. 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정말 강한 샷으로 이렇게 네. 성공을 해내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옆돌리기로 돌아서 마지막에는 역회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강동궁 선수만이 해낼 수 있는 뭐 그런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겠죠. 그렇죠. 이런 뭔가 신박한 방법들이 또 나와주면 클럽에서 흉내를 내보는 경우도 상당히 높죠. 네. 7점. 네, 강동궁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쌓아가면서 이제 13대6. 행운의 득점이 나왔음에도 우선 계속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강동 선수도 이번 3세트를 확실히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완벽하게 또 몰입이 돼 있어요. 네, 7이닝에 7득점 하이런을 기록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자신감 있게 뱅크샷, 투뱅크 시도를 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이번 세트를 끝내시는데요. 네, 됐어요. 강동궁 선수가 마지막 뱅크샷으로 성공을 하면서 3세트를 가져가게 됐네요. 네, 깔끔한 마무리였는데 강동 선수 행운의 득점이 나왔음에도 우선 크게 개의치 않고 끝까지 집중을 했던 게 좋은 모습으로 3세트를 따냈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가 3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